그러니까 빵상 그 안에 수많은 단어가 들어앉아 있어. 다시.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이 웃어봤어. 잠깐만 내가 너무 웃으니까 눈물이 난다. 애원을 해주겠다. 이건 좀 아플 것 같아. 15도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식사 안 했죠? 아 저희 오는 길에 떡볶이랑 이런 거 먹었어요. 난이 어떠셨는지. 최근에 어떻게 좀 어떻게... 내가 지금 이거 한 지가 벌써 13년 됐어요. 아... 나 하루가 너무 바빠요. 상담해야 되죠. 또 그 내 팬들 또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죠. 또 카페 글 써야 되죠. 또 그 카페 글리 예. 네. 카페 관리도 해야 되죠. 아, 찾아오시는 분은 얼마나 돼요? 한 달에 뭐 아, 그거 말할 수 없고. 내가 서울에 온 지가 이제 벌써 6년이 조금 넘었죠. 아, 시댁 친정 다 부산에 있어요? 그렇죠. 거기서 한 35년 가까이 살다가 하늘에 이제 우주신이 서울로 이사를 가라 하고 솔직히 이야기할게요. 내가 이 동네 억원한데 이 아파트 살고 우주신이 이 아파트 살아야 하고 왔는데 내가 이 아파트 사기 전에는 이 아파트 기름 누타오니 집값이 안 올랐어요. 저 강남만 오르고. 근데 내가 이 아파트 딱 사고 난 뒤로는 이 아파트 값이 막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내 아주 꼬부로 올라갔어. 이제 딸은 시집 갔고 또 아들 또 이제 결혼 날 잡아놨고. 아 이제 곧 결혼. 네, 곧 결혼해요. 다. 아니 근데 사돈하고 만나시면 좀. 아 괜찮아요. 괜찮아. 아니 우주 씨네에서 만나기는 아니 보통 이제 사람으로 만나지 그냥 보통 때는 이렇게 대화하니까 선생님 우주 씨 말씀하실 때보다 웃으면서 소소한 얘기 하실 때가 친구 엄마 같고 그렇죠 네, 사실 우리 아들 또래니까 훨씬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그 빵상이 탄생했던 그 방송이 그게 몇 년도였죠? 2007년 말 10년 12년.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셔가지고. 아니지, 늙었지. 아니지. 나이 나 60인데 벌써. 그 방송의 영향 같은 게 좀, 에피소드라든지. 어린애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대요. 그치. 지금도 이렇게 나가면, 어? 옛날 빵사 좀 맞지요? 그래. 어. 그리고. 서울에 살아요? 그래. 어, 서울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, 그럼. 나하고. 사진 찍어요, 오면서. 사진 찍단 소리 많이 하고. 사진 찍읍시다. 그런 게 좀 많아요, 지금도. 처음엔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? 아이고, 엄청 많았죠. 그때는 뭐, 길에 가면 무조건 사진 찍자 하고, 아줌마들도 그렇고. 진짜, 스타긴 스타구나. 그런 걸 많이 느껴요, 솔직히. 근데 사람들이 반응은 좋더라고. 재밌어. 좋아하더라고요. 이웃집 아줌마 같다. 저도, 편안하다. 저도 아까 딱 처음 뵙고, 들어왔는데 막 피자 주시고 과일 주시고 치킨 주시고 막 이러니까 친구네 집 와서 친구네 맞아. 어머니가 이렇게 막 주시는 것 같은 느낌 푸근하게 사실 나 우리 자식 또래 아닙니까 솔직히 네, 방송 나오고 나서 좀 안 좋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이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한테 대낙 한 사람은 없어 전혀 전혀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댓글 이제 댓글이야 뭐 애들이 아이씨 애들 막 그런 값도 하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뭐 그런 거 뭐 예언가라는 예언가신데 네. 과거에 그 빵상이라는 약간 웃긴 이미지 이런 게 좀 많이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? 아 좀 방해 좀 됐긴 됐죠 야 그 방송 보니까 좀 이상한 아줌마구만은 야 네 그런 걸 믿냐? 그러면서 근데 그 방송이 웃기긴 웃겼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너무 웃겼고 저도 예. 뭐 빵상이라는 말 한동안 엄청 많이 했어요 빵상 깨랑깨랑 그게 깨랑까랑이 되게 유행어처럼 당시에 예예 빵상 깨랑까랑 그게 무슨 의미였죠? 그게 인사 지구인들한테 인사 아 빵상이 예 그러니까 헬로우 이런 거네요? 그러니까 인간들아
반갑다. 그리고 인사예요. 깨랑깨랑. 그러니까 그 인... 그러니까 빵상 그 안에 수많은 단어가 들어앉아 있어. 깨랑깨랑 그게 안에도 수많은 단어가 들어앉아 있어. 빵상 깨랑깨랑 말고 이제는 선생님 한 10년 넘으셨으니까 하나 새로운 거 우리 인간들에게 이 존재들에게 엄격으로, 엄격으로 좀 기어줄게.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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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어. 웃은 소리처럼 안 쓰다고. 왜 웃은 거야? 헛! 헛! 지금들아. 다시. 헛! 아니 괜찮아. 아니 웃는 게 청년스러운 생각 같아.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이 웃어봤어. 잠깐만 내가 너무 웃으니까 눈물이 난다. 아이 웃어봐. 애원을 해주겠다. 웃지 마라. 웃지 마라. 빠라기꽃. 이 단어에는 무수한 단어가 인간들 언어로 해석이 담아 있다는 것을 알라. 애원의 언어라는 걸 알라. 지구인들 언어하고 우주의 언어하고는 완전히 틀린다는 걸 알라. 다만 지구인들 뇌는 아니 잠깐 왜 나 가만히 있었는데 다만 지구인들 뇌는 잠깐 우지 여기 있어. 우지 여기 있어. 이거. 보라키지? 보라키지. 아 근데 보라키지 아, 근데 기분 괜찮네. 보라키지. 그리고 현대식 어떤 업그레이드 같은데. 약간이랄까. 착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. 우리 딸, 손자, 뭐 아들 세대들한테. 근데 지금 역시. 젊은 애들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. 특히 지금 10대, 20대 애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과 육체가 아파. 왜 그럴까? 그때 할아버지, 엄마, 아빠들이 마음을 예쁘게 안 썼어. 나쁜 짓을 했어. 포장을 해. 겉으로는 착한 척 해. 근데 그때 어른들이 마음을 예쁘게 안 쓰면 자식 손자들도 마음도 이상하게 쓰고 몸도 아프고 우리 예쁜 청소년들이여 너희들이 건강하게 많은 좋은 일이 생기게 너희들한테 좋은 행운의 일이 생길 것이다. 빵빵띠똥깡 빵샹.